안녕하세요. 오늘은 콜라비를 준비했어요. 콜라비로 명절에 느끼한 거 드실 때 상큼하게 드시라고 콜라비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콜라비는 두 개 준비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모든 재료는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양파가 두 개 들어갈 거예요. 청양고추 다섯 개, 홍고추 두 개. 네,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불뚝불뚝 이런 거 튀어나온 부분 있죠. 이파리 순이 나왔던 부분이에요. 이런 거는 마디마디 좀 이렇게 깎아주세요. 콜라비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. 보라색.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저분한 부위, 튀어나온 부위만 좀 깎아주세요. 밑에 요 뿌리 부분은 좀 두꺼워요. 이런 데는 좀 잘라내주시고요.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온 마디 부분만 좀 깎아서 제거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저는 먹기 좋게 좀 얇게 썰 거예요. 그렇게 얇지 않고 적당한 두께로 썰을 겁니다. 이 정도 두께로 적당히 썰어주세요. 한 입 크기로 딱딱 먹기 좋게. 양파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안에 부분 안 빼고 이렇게 하시면 안에는 잘잘하게 썰리고 좀 모양이 똑같이 일정하질 않아요. 안에 거는 빼내니까 잘자라죠. 안 썰어도 잘 자랍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는 안에 거는 일단 빼주시고 이렇게 써시면 크기가 일정하고 좋습니다. 청양고추도 먹기 좋게 이렇게 뚜벅뚜벅 잘라주세요. 양파하고 고추하고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죠. 일반 가정에서는 이 홍고추는 뭐 안 넣고 싶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청양고추만 썰어 넣으시면 매콤한 이 소스가 맛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드세요. 양념간장은 끓이지 않아도 되고요. 종이컵으로 하기 쉽게 하겠습니다. 물이 3컵, 4컵 들어갑니다. 간장이 1컵 넣어주세요. 진간장, 양조간장 다 가능하세요. 설탕이 1컵 종이컵으로. 매실청 1컵 들어갑니다. 여기 매실청이 1컵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을 1컵을 넣었어요. 근데 매실청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종이컵으로 1컵 반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가지고 간을 보세요. 새콤달콤하게 본인 입맛에 마시면 그때 간을 보시고 이렇게 부면 됩니다. 식초도 1컵 잘 섞으세요. 설탕이 높게 잘 섞으셔서 간을 보세요. 여기 지금 새카맣게 이렇게 되는 게 싫어서 나머지는 싱거우면 소금 간을 맞출 거예요. 이렇게 저으시고 천일염을 딱 한 숟가락을 넣겠습니다.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잘 섞으셔서 간을 이렇게 보시면 네, 새콤달콤해요. 네, 이렇게 당뇨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고 싶지 않다 하신 분들은 비정제 설탕, 온당을 쓰셔도 되고요. 설탕을 좀 줄이세요. 조금 덜 달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간을 맞춰서 간을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썰어 놓은 거 통에 넣으세요. 양파도 넣고 다 넣어주세요. 간장물을 쭉 부어줍니다. 간장물이 이렇게 자작자작 잠길 정도로 이렇게 딱 맞죠? 이 정도로 부어 놓으시면 여기 또 콜라비에서도 수분이 있고 양파에서도 수분이 있어요.
이렇게 쫙 자작자작 할 정도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다 끝났어요. 완성입니다. 이렇게 담은 콜라비 장아찌는 실온에 뭐 한 2-3일 두세요. 서늘한 곳에 싱크대 위에나 식탁 위에나 한 2-3일 두시고 맛이 들면은 냉장고 보관하시고 3일 후에 이틀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. 콜라비의 좀 맛이 깊이 배려면 한 3일 후에 드세요. 오늘도 콜라비 장아찌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담궈봤습니다.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